안녕하세요. 채소나라 과일공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주변에는 밥 대신 고구마만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늘어난 이유겠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토마토와 케일에 이어 고구마를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을 정도로 그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난 귀중한 채소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익과학단체에서는 최고의 건강식품 10가지 중 고구마를 첫 번째로 정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야채의 영양 구성에서 고구마가 2위에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재생을 촉진해서 상처 회복을 돕는데요. 이는 바로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으로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매일 고구마를 먹는 사람들의 폐암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인들은 특히 혈당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구마를 잘만 먹는다면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혈관 건강과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고구마 효능과 섭취 방법, 그리고 고구마를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고구마 수확 시기인데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좀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저희 채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고구마의 효능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고구마에 다량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섬유질, 칼륨 등의 성분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체내에 남아있는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압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강화하는 한편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막아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므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폴리페놀계 화합물인 클로로겐산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섬유질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당뇨인들의 발병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만큼 아주 좋은 음식이죠. 따라서 고구마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당뇨에 좋습니다. 고구마가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45에서 61로 흰쌀보다 아주 낮다는 점입니다. 혈당 지수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고구마에서 섬유질은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소화가 느리게 되는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식품인 거죠. 당뇨인들이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당뇨 환자들에게도 안전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요. 또 고구마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혈당을 덜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암 작용입니다. 고구마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해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강글리오사이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암 작용에 효과적입니다. 또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세포를 보호해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지요. 당뇨는 만성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가 정말 큰 문제인 만큼 고구마가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고 이로 인한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자색 고구마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대장암 발병률이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고구마를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 발병률이 5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대장암과 위암 등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을 주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대장암 발병률 1위 국가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 많은 데다 최근 들어 기름진 음식과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50대 이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장 운동을 향상시키면서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죠. 특히 생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흰 진액은 알라핀이라는 성분인데 이 물질은 장 속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등의 유익한 균을 증식시켜 장 건강을 더욱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고구마의 풍부한 섬유소와 함께 장에 머물고 있는 각종 유해 성분을 흡착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이로 인해 변비를 개선해주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라서 밥이나 빵, 면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고구마를 섭취하면 신장질환과 각종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과 노화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눈 건강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역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눈 건강을 보호해주는데요. 비타민 A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 전반적인 눈 건강을 지켜주고 망막에 존재하는 감광색소인 로돕신의 재생을 촉진하여 여러가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비타민 B6는 뇌 기능을 촉진하고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되며 망가는 뼈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를 꾸준히 먹는다면 눈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고구마는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 첫 번째는 땅콩입니다. 고구마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식품은 모두 고칼로리로 섬유질이 풍부한 고구마는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고지방 식품인 땅콩은 고구마와 같은 고섬유질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 소화가 느려지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음식은 위장 내 체류 시간이 길어져 소화 불량과 가스 생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땅콩을 동시에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해진 가능성이 높고 고구마의 전분과 땅콩의 지방이 결합하면서 체내에서 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주요 위험 요인이기도 한데요.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높이는 만큼 이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또 고구마는 땅콩과 같은 고지방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 흡수가 저하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이 일부 비타민과 항산화제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설탕 첨가물입니다. 고구마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설탕을 첨가한 디저트나 요리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당 섭취가 매우 해로운데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당뇨병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설탕 섭취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 치매와 관련이 깊은 만큼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설탕을 첨가한 고구마 요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고구마는 당분과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고지방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지방이 고구마의 소화를 방해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고지방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과 동맥 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네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고구마를 튀기면 칼로리가 크게 증가하고 기름에 의해 고구마의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특히 당뇨 환자들은 설탕과 튀긴 고구마를 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되도록이면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짠 음식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지만 짠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칼륨의 이점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깨질 경우 신장 질환의 위험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고구마와 잘 어울리는 좋은 궁합의 음식 5가지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의 신선한 산미는 고구마의 단맛을 균형 있게 잡아줍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란 성분이 있어 고구마와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을 유지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데요. 펙틴은 장내 독소를 흡착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펙틴이 결합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대장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요.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 조합을 활용해서 요리에 응용하면 좋겠네요. 두 번째, 김치입니다. 고구마와 김치는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고구마의 섬유질과 함께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 증가시키고 김치의 유산균은 이를 더욱 촉진해주는데요. 유산균 또한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염증성 질환 및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고구마만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분들은 되도록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고 동치미와 같은 물김치와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에 들어가는 무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껍질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죠. 따라서 물을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이 좋겠네요. 세 번째, 아몬드입니다. 고구마 아몬드는 정말 궁합이 좋은데요. 두 음식이 서로의 영양소를 잘 보완해주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식이섬유 그리고 아몬드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요. 건강한 지방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므로 과식을 방지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체중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조합이지요. 그중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몬드의 항염증 효과는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두 음식 모두 항산화 성분이 많아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가 치매 위험을 낮춰주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두부입니다. 고구마와 두부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유익합니다. 또 두부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암 효과가 있어 유방암과 전립선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두부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과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구마와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고등어의 지방은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은 이 효과를 더욱 높여주지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병과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만큼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등어 간장조림에 고구마를 넣어보세요. 지금부터는 고구마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5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 혈당 상승을 주의해야 합니다. 생고구마 자체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지만 고구마를 익히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 찐고구마, 구운 고구마 순으로 당지수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익힌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데요. 당뇨 질환이 있다면 익힌 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 위주로 드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고구마의 하루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고 다른 음식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고구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구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A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비타민A가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쌓이면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탈모, 피로감,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 소화에 좋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충분히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고구마를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부드럽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강력한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구토와 고열, 복통, 설사호흡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심할 경우 간과 폐가 괴사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과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나 노약자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검은 무늬병에 걸린 고구마는 전염성이 강해 고구마 전체에 독소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함께 보관하는 고구마에 전염될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검은 무늬병이 없어 보이는 부위에서도 독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점을 도려내더라도 이미 주변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으며 익혀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쓴맛이 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흡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오랫동안 흡연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섭취한 흡연자들은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비교적 폐가 건강한 비흡연자에게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는 다량 섭취하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면 좋겠네요. 이와 같이 고구마는 좋은 식품인 것은 맞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관 방법에 따라 맛과 신선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보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공기가 잘 통하는 종이 상자나 바구니에 담아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데요. 습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쉽게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저온에서는 조직이 무르기도 하고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서 식감이 물러질 수 있으니 냉장 보관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고구마를 간편하게 드시려면 삶아서 냉동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영양소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편리하게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보약보다 더 건강해지는 치료법이라고 하지요. 제철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고구마의 다양한 효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 중에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